보험 타이거와 함께 떠나는 기발하고 별난 세계 보험 여행. 보험 내려온다. 오늘 소개할 세계 2세 보험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탄생한 축구 보험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축구 클럽은 변하지 않는다. 못 말리는 축구 사랑으로 유명한 영국에선 축구가 곧 삶이자 인생인데요. 세계 최초의 축구 보험이 탄생한 곳 역시 영국입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잉글랜드에 사는 토마스라는 청년은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4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노리는 잉글랜드 축구팀이 조기 탈락해서 우승은커녕 월드컵 전에서 오래 보지 못할 것이 두렵고 걱정되어서인데요. 고민 끝에 토마스가 찾아간 곳은 보험회사였습니다. 토마스는 보험사 직원에게 자국 축구팀이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예선에서 탈락할 경우 자신이 받을 정신적 충격에 대해 배상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보험사 직원도 축구 광팬이었기에 토마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오케이. 그래서 탄생한 보험이 바로 잉글랜드 축구 트라우마 보험. 보험사 직원은 잉글랜드 축구팀이 조기 탈락할 경우 토마스가 받을 정신적인 충격을 산정해 보험료를 책정했는데요. 월 보험료는 약 18만 9천 원, 보험금은 약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잉글랜드 축구팀의 조기 탈락으로 인한 극심한 트라우마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는 의학적인 증명이 있어야만 가능했는데요. 과연 토마스는 축구 트라우마 보험금을 받았을까요? 2006년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는 2승 1무 성적으로 조별리그까지 통과했고 다행히 8강 진출까지 성공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토마스는 돈보다 8강 진출이 더 중요하다며 설사 보험금이 100억 원이라 하더라도 축구팀의 우승과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말했죠. 정말 대단하죠? 다음은 축구 사랑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네덜란드로 떠나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는 기업들을 위한 별근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2004년 유럽 축구선수권 대회가 있던 날 여행사를 운영하던 판데르빌은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엔 수십 명의 직원으로 북적이던 사무실이 그날따라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더욱 황당한 건 잠시 후 걸려온 직원들의 전화였습니다. 모두 아프다는 이유로 결근을 하겠다는 전화였죠. 참고로 이날 자국 경기를 보기 위해 결근한 직장인이 무려 1만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실제 네덜란드에선 직원이 건강상 이유가 있다면 1년 동안 20일을 결근할 수 있는데요. 직원이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아프다는 핑계로 결근하더라도 이 기간 안에는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기업이나 사업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 결근하는 직원들을 대비해 결근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국인 직장인들은 참으로 공감하기 힘든 보험이네요. 이렇듯 세계 이색 보험을 잘 살펴보면 그 나라의 문화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세계 이색 보험이 아닐까요? 아무튼 결근 보험 덕분에 축구 경기를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다니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다음 시간에도 보험은 결근하지 않고 내려오겠습니다.